김태훈 프로와 떠나는 전국 골프장 미리 보기 골프 여지도. 오늘은 김태훈 프로님과 함께 통도 파이니스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김태훈 프로님, 오늘도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이번에 온 통도 같은 경우는 제가 18년도에 우승을 했던 대회인데요. 저랑 사실 맞지 않는 이런 코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또 조심조심 하는 게 조금 더 저한테 득이 있었던지 우승도 하게 되고 굉장히 기뻤던 그런 코스입니다. 챔피언이신데 왜 맞지 않으셨나요? 아, 일단 여기도 굉장히 좁아요. 코스가 굉장히 좁고 그 업다운도 좀 심했었고, 근데 자꾸 이런 데서 우승을 하는 거 보니 오히려 저한테 맞는 골프장인가, 조금 취향을 바꿔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김태훈 프로님과 함께 통도 파이니스트 남코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홀은 파4예요. 지금 봤을 땐 그냥 무난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네. 홀이 약간 내리막에 이제 그린 쪽만 올라가는 홀인데, 네. 이제 그 미니맵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좀 무난한 홀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뭐 또 첫 홀이다 보니, 네. 그 굉장히 뭐 무리해서 샷을 하시기보다는 좀 안전하게 좀 지키는 쪽으로 플레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 티샷 할 때는 이제 좌우를 굳이 꼽자면 약간 왼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한 홀입니다. 그리고 그린도 마찬가지로 크게 별 문제 없이 플레이가 돼서 이 홀은 이제 쉽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통도 파이니스트 남코스의 두 번째 홀, 이번에도 파4인데요. 이때 기억이 나시나요, 프로님? 네, 가물가물했었는데 이 홀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럼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네, 이 홀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성과 약간 스타일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왼쪽에는 벽이 있고 우측에는 그 막아주는 게 없이 이제 오비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항상 왼콽 그 벽과 페어웨이 경계선 그 정도를 보고 항상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왼쪽으로 가서 벽을 맞더라도 내려오고, 아니면 좀 열리더라도 이제 페어웨이 우측 정도에 가 있고, 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티샷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사실 거리가 얼마 남지가 않아요. 네. 티샷 드라이버를 치게 되면 뭐 한 190에서 100 정도 남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웨지를 잡히기 때문에 그 버디를 좀 많이 쳤던 그런 홀입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님이 하시기에 일단 장타자시니까 거리가 훨씬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근데 아마추어 입장에서 봤을 땐 일단 티샷을 할 때도 저기 옆에 벙커가 있어서, 네. 벙커도 신경 쓸 것 같고요. 세컨샷을 하게도 또 벙커가 또 페어웨이 저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아마추어 분들은 대신에 이제 티를 한 칸, 그 뭐 한 칸이 아니라 한 칸 이상의 화이트까지 가시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 남자분들은 캐리 한 180m만 나가더라도 그 오른쪽에 있는 벙커는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뭐 잘 맞았을 경우에는 벙커는 문제없이 넘길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왼쪽을 겨냥을 하고 티샷을 하시기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공은 일단 티샷은 살려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을 좀 벽을 이용하셔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홀인데 파3예요. 네. 아, 근데 일단 보기에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갈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거리를 맞추더라도 양쪽으로 벗어나게 되면 벙커가 있고, 네. 홀이 이제 양쪽이, 아니 그린이 이제 양쪽이 좁아요. 네. 그래서 앞뒤로만 긴 그린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필요한 그런 홀인데요.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짧더라도 그 그린이 좀 못 올라가더라도 조금은 짧게 플레이를 하라고 좀 추천을 하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티에서 한 7번 아이언 정도로 좀 쳤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선수들한테는 큰 무리는 없지만 아마추어 분들에게는 그래도 조금 짧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원온을 노리기보다는 그냥 짧게 가서 어프로치를 하는 게 나을까요? 네, 뭐 그린에 아예 못 미치기보다는, 네. 그냥 핀보다는 약간 짧게 그렇게 해, 더 짧더라도 이제 온이 안 되더라도 괜찮으니, 네. 조금 핀보다는 좀 짧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번째 홀 파5인데요. 보기엔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는 홀이에요. 예, 맞아요. 이게 선수들은 티샷을 사실 이 나무 위로 쳐야 됩니다. 지금 그린은 저쪽 오른쪽에 있지만 홀이 이렇게 왼쪽으로 돌았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돌기 때문에 이 나무 위로 티샷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티샷을 하는 게 조금 까다로운 편이고 대신에 그 성공적인 티샷을 했을 때는 그 그린으로 이제 투혼 공략을 하기에는 좀 수월한 홀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티샷이 되겠고 그래서 오른쪽보다는 이 홀도 가 보면 이제 왼쪽이 이제 벽이 있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왼쪽을 그 중앙보다는 약간 왼쪽을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세컨샷에서는 남는 거리를 보시고 저기 그린 앞쪽에 한 4-50m 지점에 이제 벙커가 있는데 저 벙커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서드샷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골프에 제일 어려운 샷이 이제 4-50m 벙커샷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네. 어려운 샷인데 그래서 남는 거리를 잘 파악을 하시고 저 벙커보다 못 가게 하시든 아니면 그린까지 못 가더라도 벙커를 넘길 수 있다면 벙커를 넘기시든 그거를 확실하게 컨트롤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프로님은 이 나무를 넘겨서 티샷을 하시는데 아마추어는 조금 더 앞에 있긴 하지만 똑같이 그렇죠. 나무를 보고 아닙니다. 그 백티는 네. 그 약간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네. 나무를 넘겨야 되는데 네. 저기 보시면 화이트는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상황에서는 사실 이 나무가 걸리지는 전혀 않아요. 그래서 화이트에서는 페어웨이가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거고 네. 그래서 그 가운데보다는 약간 왼쪽 공략 예, 그게 좋습니다. 네, 이번엔 통도 파이니스트 남코스 다섯 번째 홀인데요. 이번에는 파4인데 일단 오르막이 심해 보여요. 네, 이게 아마 조금 어려웠던 홀 중에 하나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네. 드라이버 티샷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이게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벙커가 그 드라이버 쳤을 때 이제 좀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까지 보내지 않기 위해서 아마 유틸리티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대신에 거리가 한 3-40, 4-50 정도 남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티샷만 하면 잘 갖다 놓으면 큰 무리는 없는데 티샷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홀이에요. 조금 부담스러운 홀이니만큼 한번 프로님한테 요청을 드려볼까요? 제 그때 당시에는 유틸리티를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지금 3번 아이언으로 바꿔서요 3번 아이언 티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잘은 맞지 않았는데 적당히 딱 간 것 같아요. 잘못 맞았다기엔 너무 잘 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0m나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조금 더 남았네요. 그래서 160 가까이 남았는데 지금 보시면 그린도 이제 그 윗 뒤에 쪽이 좀 높아요. 여기 이 홀은 특히나 경사가 좀 있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양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굉장히 큰 옆 라이를 치게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핀 앞쪽으로 방향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고 뒤에보다는 약간 앞쪽이 좋아요. 그래서 핀 앞쪽으로 그린에 올리는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아이고 왼쪽 가네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옆라인을 쳐야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쳐야 될까요? 이런 퍼팅이 은근히 왔다 갔다 하면서 타수를 많이 잡아먹게 되는 것 같아서 어렵죠. 네. 예. 선수들한테도 쉽지 않은 라이고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더 어려운데 그 전에 제가 이런 비슷한 라이에서 라이를 조금 더 보고 치시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옆라이가 심한 데서는 오히려 그 홀보다 약간 위쪽에 세우는 듯한 느낌으로 가져가는 게 그 홀에 붙이기 훨씬 쉽습니다. 흘러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홀에 넣으려고 하다 보면 특히나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급격하게 그 내리막을 타고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좌측 한 클럽 반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이 본 건데 제가 그것보다 조금 더 보고 쳐볼게요.
약간 위쪽으로 세운다 느낌으로 가져가면 거리를 맞추기가 훨씬 수월해요. 최고의 난이도 핸디캡 1번 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섯 번째 홀 파 4인데요. 일단 앞에 봤을 때 너무 어려워 보여요. 네, 홀이 보이지도 않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양쪽에서 벽이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드라이버 자신 있는 선수들은 빵빵 잘 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언덕 위쪽으로 띄우지 않고 미스를 했을 때도 이제 벽을 맞고 내려올 수 있게끔 낮은 탄 오르막이지만 낮은 탄도의 공을 쳤었어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언덕만 넘어가면 약간 내리막이라서 이제 낮은 탄도를 치더라도 이제 내리막을 맞고 좀 굴러서 갈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니 한번 더 여기도요? 이제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낮은 탄도를 치기 위해서는 티를 좀 낮게 꽂는 편인데요. 쳐보겠습니다. 굿샷. 총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약간 낮게 쳐서 좀 내리막을 타고 많이 굴러가고 이제 미스를 하더라도 약간 벽 맞고 내려올 수 있게끔 좀 이런 샷을 이 홀에서는 사용을 했었어요. 그럼 이제 세컨샷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네, 여기는 이제 그린에 보시면 그 변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1단, 2단까지도 아니지만 일단 위쪽에만 올려놓으면 일단 퍼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홀입니다. 이렇게 위에만 올려놓으면 라이가 거의 없는. 여기도 그린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네, 몇몇 홀 빼고는 그린은 크게 어렵지 않았던 기억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통도 파이니스트 남코스 이번에는 일곱 번째 홀인데요. 파5 롱홀인데 551m예요. 네. 이거 좀 전에 저희가 쉴 때 잠깐 말씀하셨던 500m 가셨던 외국에서 그 바람 엄청 부는 나라 가가지고 쳤는데 550m인데 50이 남은 적이 있어요. 야, 이거 뭐 제 능력이라기보다 뒷바람 불고 내리막 타고 하니까 제 능력이 아니고요. 이 홀에서는 칠 수가 없는 그런 샷이고 이 홀은 이제 550m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끝까지 오르막이에요. 그래서 550m 거의 600m 가깝게 플레이가 되는 홀이다 보니까 투혼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대회하면서도 투혼을 그 몇 번 못 시켰던 기억이고 그리고 이제 홀도 이렇게 계속 꺾여 있어서 티샷도 이제 나무 위로 쳐야 되고 그다음에 세컨샷 오른쪽으로 티샷이 가게 되면 이제 그린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티샷이 굉장히 중요한 홀입니다. 지금 지도로만 봐도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좁기도 하고요. 그때 김태훈 프로님은 대회 당시에 어떻게 티샷을 하셨나요? 기억이 나는 거는 그 이틀 정도는 잘 쳐서 뭐 올리기도 하고 그린 주변도 갔던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날 우승하는 날 티샷이 오른쪽으로 숲으로 들어갔어요. 숲으로 들어갔는데 겨우 살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빼내고 서드샷을 그린 한 4-50m 정도 남겨서 거기서 이제 파세이브를 했던 그런 홀입니다. 그러니까 전 좀 어렵게 플레이를 했었어요.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김태훈 프로님한테도 어려운 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약간은 왼쪽을 겨냥을 해서 제곡을 쳐야 조금 더 나가는데 아 이게 공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습장 공이다 보니까 그 반발력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 스핀 양도 조금 덜 나오고요.
손이 안 되겠는데요? 손이 안 되니까 약간 우측을 보고 이런 게 스피닝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거리가 좀 안 갑니다. 거리가 안 갔다 괜히 34m나 나가서 거의 투혼을 하실 뻔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끝까지 오르막이라서 이제 드라이버가 잘 맞고 상황이 좋았을 때 이제 투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그린 주변에만 갖다 놓고 이제 어프로치로 이제 버디를 하려고 하는 그렇게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여덟 번째 홀인데요. 파3예요. 이건 파3 앞에 일단 해저드가 있어서 해저드와 그리고 또 그린 주변에 벙커를 조심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홀이 이제 그 내리막이 심하다 보니까 전에도 이런 홀이 있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위에 있는 바람이 어떻게 불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홀은 그래도 이제 티박스에서 이제 사방에 뚫려 있어서 바람을 조금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티박스가 이렇게 나무로 쌓여 있는 이런 홀들은 바람을 체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도 이 홀은 그래도 조금은 수월한 편이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리막이 심하다 보니까 바람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는 거. 그래서 내리막이 심하면 이제 채공 시간이 길다 보니까 바람을 더 많이 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체크를 잘 하시고 이제 뭐 벙커만 피한다면 네. 크게 어렵게 플레이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통도 파이니스트 남코스의 마지막 홀이죠. 아홉 번째 홀, 파4인데요. 이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프로님? 예. 그나마 이제 티샷을 하기 굉장히 수월한 홀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그냥 일자로 곡에 뻗어 있고 페어웨이가 좁지도 않고요. 또 오른쪽은 내 공을 막아주는 벽도 있고 그렇다 보니 이제 티샷 할 때 조금 좀 마음껏 칠 수 있는 그런 홀 중에 하나인데 그렇더라도 미스를 했을 경우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보다는 약간 오른쪽으로 공을 치려고 하는 오른쪽으로 겨냥을 하는 그런 샷이 더 좋고 그린도 사실 좀 벙커 그린 붙어있는 벙커 하나를 제외하고는 크게 위협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린 올리는데도 아마 큰 문제 없이 수월하게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홀도 그냥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홀입니다. 마지막은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하지만 후반이 남았으니까요. 네, 김태훈 프로님과 함께 통도 파이니스트 남코스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승하셨던 기억이 있으셔서 좀 소감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지금 한번 살펴보니까 어떠세요? 네, 이게 사실 그 우승을 하고 18년도에 우승을 하다 보니까 좀 오래되기도 하고 좀 가물가물했었어요. 네. 근데 또 이렇게 한번 같이 돌아보니 또 이제 그때의 기억도 나는 것 같고 또 제가 저에게 이제 우승을 안겨줬던 그런 골프장이다 보니까 또 한번 가보고 싶고 약간 그런 기분도 들고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김태훈 프로님이 알려주신 꿀팁들 참고해서 같이 라운딩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또 통도 파이니스트의 후반이 있잖아요. 네. 네, 후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프로와 떠나는 전국 골프장 미리 보기 골프 여지도! 와!